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경아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모를 때가 많아서.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또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불륜이나 폭행처럼 좀 전형적인 이혼 사유도 있지만 그냥 성격 차이로 오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20년, 30년 혼인 생활을 했어도 성격 차이로 이혼을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결혼하는 거는 뭐 이혼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죠? 좀 끔찍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직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결혼하기 전 상대방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이 변호사는 나는 이것만은 보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어떤 식으로 그걸 대처하는지. 잘 볼 것 같네요. 결혼 전에 물어봐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직업입니다. 네, 직업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들으시면 그걸 어떻게 속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걸 작정하고 속이면 안 속기가 어려운 게 이제 연애 시절이나 뭐 이럴 때 상대방 직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거 중에 직장 앞에서 만났어. 자기 다니는 직장이라고. 근데 속인 거였어. 그 직장에 안 다녔어. 네. 결국 혼인 취소가 됐지만 어쨌거나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일부러 속이고 결혼을 한 거라고 하면 혼인 취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이 정한 이제 혼인 취소 사유에는 사기에 의한 결혼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은폐한 경우도 이것도 사기에 의한 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 심리 상담 가 이제 알려줬는데요. 첫째,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둘째,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셋째, 최종 목표는 뭔지. 넷째, 은퇴 후 계획이 있는지. 다섯째, 직업의 세부사항. 뭐 예를 들면 출장을 자주 가는지, 뭐 위험한 일은 아닌지.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네요. 엄청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직업을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네. 직업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는 이제 머니죠, 머니. 많은 커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버는지 근데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커플들 뿐만 아니라 의외로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 배우자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월급이 딱딱 꽂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수입에 관련한 사항은 일상생활하고 직결되고 또 삶의 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알아두는 게 꼭 좋은 거죠. 꼭 물어봐야 할 사항이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또 결혼 후 돈을 각자 관리할 건지, 따로 관리할 건지, 그리고 빚이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이제 각자 급여, 각자 번대로 내 통장 관리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재산 분할할 거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단독 명의든 공동 명의든 상관없이 일단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게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고 정말 내가 오롯이 관리해서 내가 형성하고 증식한 거고 이거에 상대방이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거를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을 하셔야 그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예민한 대화가 될 수 있겠는데요. 세 번째가 이제 부부관계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성의 개방적인 그렇죠. 시대가 됐다지만 아무래도 다른 주제보다는 좀 더 그래도 언급이 꺼려지는 주제인 것 같긴 해요. 약간 우리나라는 보수적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어떤 남성들의 경우 부부간에는 어떤 성생활이든 다 허용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이제 부부간에도 성범죄 인정되죠. 우리나라 재판부가 2004년에 최초로 부부 부부간의 그 강제 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 추행을 해서 상해까지 이르게 한 남성에게 강제 추행 치상죄를 적용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부끼리 알아서 해야 할 문제다, 집안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강압적 신체 접촉도 범죄라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불쾌하게 여기는 이제 부부관계 이런 게 있는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적절한 성관계 횟수는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성생활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결혼 전에 한 번쯤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직장, 돈, 그리고 성생활까지 나왔는데요. 그 다음은 뭘 것 같아요? 아이 아닐까요? 오, 이경호 변호사 역시 잘 맞췄습니다. 양육입니다. 이건 뭐 이제 아이는 결혼해서 낳아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이제 나는 딩크인데 상대방은 무조건 아이를 원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이를 가지지 말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뭐 언제 몇 명을 낳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양육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건지, 부부가 양육이 힘들 경우 누가 도와줄 건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도우미인지, 물론 계획하고 말한 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생각과 계획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엄마 아빠의 일방적인 양육 방식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그 구체적인 사례마다 조금씩 네. 다릅니다. 이 일방적인 양육 방식이라는 게 상대 배우자가 지금 아이도 이걸 원하지 않고 이것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서로 네. 조율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학대 수준으로 막 학원을 막 20개, 30개를 돌리고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내인데 내가 알아서 네. 하고 당신 참견 말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이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전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도 종교 때문에 이혼 아니에요? 종교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꽤 네. 많고, 저는 이게 양가싸움으로 번져서 이혼이 된 경우도 봤습니다. 이제 맞아요. 한 집안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고 네. 한 집안은 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셔서 네. 이제 맞아요. 처음에 사소한 교회냐 성당이냐 이것을 시작했다가 이제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싸움을 번져서 결국은 이혼하게 된 사례를 봤습니다. 맞아요. 또 어떤 종교는 제사를 지내고 어떤 종교는 제사를 안 지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양가 집안까지 관계가 되니까 좀처럼 이제 풀기 힘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또 어떤 신을 믿는지, 모태 신앙인지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내주 종교 활동하는지,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그 종교를 믿어야 하는지 결혼 전에 꼭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덜어 묻기가 힘든 질문들도 있긴 하지만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결혼 전에 부부끼리 나눠야 하는 대화 주제들에서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예비 부부님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대화 많이 많이 나누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